안녕하세요. 유상통에서 우편상식, 금융상식을 가리키고 있는 고민석입니다. 1대1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 사례를 들고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제 수험 생활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전 과목을 하루에 다 돌렸어요. 시간은 좀 짧더라도 모든 과목을 다 돌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한 과목에 편중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전 과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. 더군다나 이제 과락이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에 편중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평균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특정한 한 과목을 인해서 합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. 한 과목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나름 머리가 좀 지치는 경향이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지치지 않도록. 이게 이제 문제는 온전히 내가 이제 하루를 다 그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직장 생활을 병행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준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두 과목 이상은 내가 꾸준히 본다. 내가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다 이제 완료를 하고 내용 같은 걸 살펴보겠다.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틀은요. 기본서를 열심히 읽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그 내용의 어떤 심화된 것들을 갖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본서를 갖다 충실하게 암기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 측정하는 시험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서를 열심히 반복하고 암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집을 풀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잘 모르거나 부족한 내용들이 구분이 됩니다.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대충 보고 짧은 기억을 통해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훨씬 그거보다 더 심하고 세밀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열심히 읽고 반복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용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보면 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항이 구분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교재를 통해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아 이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핵심 체크 OX는 그 나머지 빈칸들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출제 경향이 굉장히 세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를 빠짐없이 꼼꼼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핵심 체크 OX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긁어 모으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 있어서 비교,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게 다른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서술되고 거기에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표로 정리된 거, 그 다음에 연관 학습한 거, 응용했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갖다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어떤 대응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순서가 기본서, 문제집, 핵심 체크 OX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빈틈이 없어집니다.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돌리시게 되면은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. 제 말씀을 참고하고 여러분의 어떤 학습 방법하고 접목시키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거나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재만 계속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그냥 다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꼭꼭 집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하는데 좀 더 우리가 암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잖아요. 항상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에 대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봐야 된다. 왜? 우리가 빠뜨린 부분에서 출제자가 낼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교재를 계속 보더라도
내가 정확하게 요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읽어내거나 기억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가 전부 다 이제 끝났다. 그 다음에는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해 있는 거를 갖다 권해는 드립니다. 다만 우리가 이제 완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느냐, 그렇진 않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차례는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한번 보시면 아,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. 처음에는 약간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말 하나, 숫자 하나, 그 다음에 어떤 서술에 대한 표현 하나를 갖다 바꿈을 인해서 옳고 그런 것들을 갖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,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하다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. 아,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뭘 바꿀 것인지 이걸 고민하겠구나. 그런 것들을 갖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서에 대한 강의 완강 후에 두세 차례는 교재를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려진 다음에 문제집을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. 어떤 머릿속에 저장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성향이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본 이론 강의를 끝내고 내가 문제집을 조금 더 같이 놓고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요만큼의 분량을 보고 요만큼의 문제를 보면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요만큼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편상식과 금융상식,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전체는 세 권이잖아요. 그 세 권을 전체 다 물어봅니다. 내가 단기간에 기억한 걸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맞춘다라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시험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한 오류를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약간 염두를 해두시고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 끝나면 핵심체크 OX를 보시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메꿔나가시는 게 필요해요.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. 다 끝나면 얘네를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본서 한번 돌리고 문제집도 보고 같은 날 또 핵심체크 OX를 보면은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여러분이 학습한 그 그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. 공부하시다가 지문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께서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1대1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